어서오세요. 자, 진짜야만 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것은 제가 어저께서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그리고 카페에서도 서로 공론화를 시켰어요. 100년 넘은 청바지들, 일명 제가 말하는 창세기 청바지들, 왜 일본에서는 폴리실이 쓰이는지, 그게 공론화했는데, 뭐 댓글도 없고, 뭐 반응도 시큰둥해서 이번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이 1913년입니다. 15년 이전입니다. 아모스 케이그 사제, 리 바이스. 아모스 케이그 삿제 원단이 쓰인 리바이스 501XX입니다. 자, 요 바지에 만약에 이 리페어된 것들이 만약에 반짝거리는 폴리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100% 면실입니다. 요게 반짝거리는 폴리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그래요. 뭐랄까. 자,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전부 면실로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오늘 그거에 관해서 한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보자. 이 바지를 어디다 놓냐? 자, 일단 여기다 놓고. 그러면 오늘 유튜브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진짜 야마들 유니온 메이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아, 그건 그렇고 저의 복면 안 썼냐고요? 복면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오래 쓰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보풀이 나더라고요. 좀 보기가 싫고 그래가지고. 뭐랄까, 제가 뭐 창세기 청바지, 100년 넘은 창세기 청바지에다가 뭐 폴리실이냐 면실이냐, 제가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주제를 올리는데, 지금 제가 입은 거 60년대, 오늘 블로그에서도 포스팅 한 건데, 60년대 JCPenney이 뭐 아세테이트, 뭐 폴리, 전형적으로 이 당시 뭐 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쓰인 원단입니다. 그 폴리란 소재가. 그리고 바지는 100% 면이고, 뭐 안에는 우셔츠를 입었습니다. 뭐랄까, 전부 다 다른 소재로 입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뭐 전부 다 똑같은 소재? 그거 위험하다. 전에 말했죠. 위아래, 위아래. 같은 패턴 위험합니다. 코듀 코듀 가죽 가죽 스웨이드 스웨이드 베베 베베 위험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가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만약에 요런 100년 넘은 청바지에, 저는 면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래된 녹슨 버튼에 이런 낡은 면에 면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왜 반짝거리는 폴리시를 왜 일본에서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마빈이나 뭐 사파리나 그런 데서 아주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100년 넘은 청바지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뭐 19살, 18살, 17살, 그때 리바이스 처음에 눈을 떴을 때 거의 20년 전이죠. 그때도 2000년, 뭐그 당시 2000년 그 당시에 마빈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던 것들이 지금 20년이 지나도 안 팔리고 있어요. 어렸을 때그 19, 20살 때 봤던, 와 하고, 와, 뭐 이렇게 100년 된 바지가 있냐 하고 가격에 놀라고 그 아우라에 압도당하고. 근데 20년이 지나 지금 하나도 안 팔렸어요.
기껏해봤자 뭐 한두 개 팔리고 뭐 4, 50년대에는 회전이 잘 되는데 거의 100년 이전, 100년 넘은 바지들은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무조건 와 했었어요. 근데 뭐랄까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는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게 지금 너무나 투명하게 잘 보여요. 왜냐? 뭐 마빈이나 뭐 버버진 일본 최고 빈티지샵에서 지금 이 바지가 3,5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일본 가서도 뭐 버버진에서도 이거 스페셜하게 진열돼 있었는데 실망했습니다. 왜냐? 폴리실로 덕지덕지 딱딱하게 누벼놨어요. 반짝거리는 실로. 자, 폴리실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100% 면실을 사용했습니다. 색깔이 왜 이러냐고요? 새하얀 실도 전 어색해서 흙탕물에도 담그고 녹물에도 담그고 별지랄 다 해봤어요. 이거 색 내려고. 그게 느낌이 틀려요. 이렇게 광택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면실도 광택 나는 거 있긴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요거죠. 자, 어디 보자. 레드선. 자, 그 뭐랄까 이렇게 태우고 나면은 여기 끝에가 폴리시는 여기야 덕지덕지 딱딱합니다. 그리고 검은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거 탄내가 나요. 그 뭐랄까 요100% 면실을 한번 볼까요? 자, 레드선. 탄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요 폴리쉬는 막 이렇게 막 끈적거리게 막 이러는데 이거는 깔끔하게 그냥 딱 끊어집니다. 면과 폴리 차이. 뭐 이건 말안 해도 뭐 여기 옷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우드 쪽에 관련되신 분들 많이 보이실 테지만은 제가 굳이 이런 거를 뭐 원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다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랄까? 100년 넘은 앤틱 청바지에다가 이런 반짝이실로 리페어를 한다는 것은 파손된 석굴암에 시멘트 붓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랄까 팔기 위해서 그냥 아무 영웅 없이 그냥 미싱으로 막 박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창세기들 청바지들 뭐 아예 누더기 같은 거 그냥 걸레적으로 파는 것보다 아무래도 입을 수 있게끔 단단하게 누벼가지고 팔수 있게 뭐 빨리 팔게끔 뭐 그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면실을 고집하는 사람으로서 뭐 60년대 이후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60년대 청바지 이후에는 폴리가 본격적으로 쓰였으니까 이 폴리실이 당연하게 쓰이는데 그 뭐랄까 이 면실은 100년 된 바지와 호환이 돼요. 그분은 그 일본에서 그 업하는 그분들이 이렇게 앤틱 청바지를 팔면서 왜 이걸로 안 하고 왜 이걸로 할까요? 왜 폴리실로 할까요?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니면은 입을 수 있게끔 빨리 리페어를 해서 팔게끔? 뭐 제가 뭐 블로그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어차피 입을 수 있게 만들어도
구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 입잖아요. 그 뭐랄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건 사고 블로그에 막 올리고 사진 이빠이 찍고 인스타에 자랑질 이빠이 하고 유튜브 찍고 그거 그냥 반품하는 사람, 환불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더라고 해보니까. 단지 포스팅을 위해서.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산 겁니다. 이 뒤에 있는 거요? 여기 있는 빈티지, 뭐 여기 있는 빈티지들이요? 뭐 제가 이거 한번 뭐 사진 찍고 뭐 대팔고 그럴 사람으로 보이나요? 저렇게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슈되는 거 가지고 막 관심 끌려고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막 관종짓하고 막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오버 안 하고 제 블로그 하던 것처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이거 가지고 이 빈티지란 주제 가지고 전 평생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 제가 얘기를 뭐 어디까지 하는 말이냐? 어차피 창세기 청바지들을 이렇게 폴리시로 일본에 있는 재팬진들 그 창세기 탄광촌, 폐광촌에서 나온 그 창세기들 고가에 다 매입을 해서 고가에 팔지만은 거기 있는 것들 지금 다 폴리시로 다 누볐어요. 사진 확대해서 한번 다 보세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뭐 상품화 시켜서 빨리 입을 수 있게끔 팔아가지고 그런 건 이해를 가는데 아무래도 그 상업 마인드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글쎄요, 제 매니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 아니거든요. 뭐 이런 손바느질 할 시간과 정성이 없으면 하시를 말던가 그냥. 아예 그냥 원형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예 손안 대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예 처참한 것보다는 그래도 보기 좋게는 해놨어요. 뭐 언제든지 뭐풀수 있게끔 뭐 손바느질이니까 간단하게 해체도 가능해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폴리로 누빈 거는 막 그렇게 막 촘촘하게 막 따다다닥 막 반짝이 실로 막 딱딱하게 누빈 거는 그거는 원상복귀하기 힘들어요. 그 원상복귀했다가는 그냥 다 너덜너덜해지고 완전 그냥 말 그대로 더걸레가 돼요. 그냥 그거를 보면서 그때는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제가 창세기 청바지들을 구하고 제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다루고 보니까는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그 최고 빈티지샵, 최고 오타쿠 사이트, 응?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게 됐고. 뭐,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뭐, 빈티지 청바지들, 뭐, 이렇게, 폴리실로 수선하냐, 뭐, 면실로 수선하냐, 그것도 그냥, 각자 개취예요. 그냥 취향. 뭐, 제가 말했듯이, 뭐, 60년대 이후에는, 이 폴리들이 본격적으로 쓰였으니까는, 그게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돼요. 근데 100년 넘은 청바지들에게 폴리실로 막 그렇게 부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누구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파손된 석굴암에 시멘트 부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 시멘트를 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그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저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피력해 봤습니다. 자, 그거에 관해서 저희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